6조 단경 3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공덕과 정토를 해석함 하는 그 부분입니다. 다음 날 자사인 위거가 해능대사를 위하여 큰 제를 베풀었다. 제가 끝나자 자사가 해능대사에게 청하여 자리에 오르게 하고 관료와 선비와 더불어 엄숙한 모습으로 두번 절하고 물었다. 제가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진실로 불가사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의문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큰 자비를 베푸셔서 특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능대사가 말했다. 의문이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거가 물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달마대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해능대사가 말했다. 맞습니다. 위거가 말했다. 제가 듣기로는 달마가 처음 양무제를 만났을 때 무제가 묻기를 짐은 일생 동안 절을 짓고 스님들께 공양하고 보시하며 제를 베풀었는데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달마가 답하기를 진실로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치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능대사가 말했다. 진실로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성인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무제는 마음이 삿되어 바른 법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절을 짓고 공양하고 보시하고 제를 지내는 것을 일러 복을 구한다고 합니다만 복을 곧 공덕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공덕은 법신 속에 있는 것이지 복을 닦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능대사가 다시 말했다. 견성이 공이고 평등이 덕입니다. 순간순간 막힘없이 늘 본성의 진실하고 묘한 작용을 보는 것을 일러 공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세속의 가치와 우리가 이제 이 출세간 이 법의 이 이제 가치 이두 가지를 놓고 세속에서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을 하더라도 이 법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 이 얘기는 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하나의 그 안목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죠. 세속에서 뭐 절을 짓고 또뭐 선지식을 공양이라는 것은 뭘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죠. 뭐 이렇게 드리는 걸 갖다 하여튼 이 공양이라는 것은 이제 부양한다는 뜻이니까. 뭘 이렇게 이제 물질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하여튼 뭘 이렇게 준다는 뜻이에요. 보시다 뭐 보시도 이제 베푼다는 것이 보시는 이제 이거 이제 가진 사람이 뭐못 가진 사람에게 베푼다 그런 뜻이 있고 공양은 이제 뭐못 가진 사람이 가진 사람을 받든다 하여튼 뭐 대충 이제 그런 뜻이죠. 제를 지낸다. 제는 이제 역시 이것도 일종의 보시인데 음식을 마련해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식사죠, 식사. 음식을 마련해서 사람들을 대접하는. 뭐 이런 걸 일러서 복을 구한다고. 그게 이제 그거는 세속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짓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복을 공덕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요는 공덕이라는 것을 법신 속의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복을 짓는 것을 공덕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을 짓는 것을 공덕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제 공덕은 법신의 속에 있는 것이다. 공덕은 이제 말하자면 이 일이다, 이 일. 이 일이고, 일반적으로 세속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세속에서 법 짓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덕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왔다시피 견성이 공이고 평등이 덕이다. 견성은 불이법이죠. 불이법이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얻고 이름이 없고 좋고 나쁨이 없고 주고받음이 없는 거죠. 이게 참된 공이다. 덕이라는 것은 평등. 그러니까 불이법이 평등입니다. 둘이 없으니까 거기 평등이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만법이 평등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해서 벗어나서 이제 이 자리에 통해서 이 일이 이렇게 분명하면은 이제 분별이 없으니까 좋다 나쁘다 뭐 옳다 그러다 이게 이제 분별인데 그런 게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거죠. 그게 이제 평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세간의 평등, 출세 견성이 공이고 평등이 그래서 공덕은 출세간의 일이다. 분별을 벗어난 이제 이 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하고 뭐 그냥 별 얘기가 아닌데. 근데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여기 뭐 위거라는 분이 도대체 왜 공덕이 없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불법의 공덕은 세속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세속 입장에서는 뭔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속 입장에서 복을 진다라는 것은 뭐 100원이든 1000원이든 뭔가 베푸는 게 있어야 되고 뭘 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하고 어쨌든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법신의 공덕이라는 것은 이 자기 내면의 문제이지 밖으로 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밖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죠. 자기 내면에서 오직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점이 조금 어려워요, 이 공부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격을 하고 쉽게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죠. 그래서 뭐 세속에서는 말만 하지 말고 네 혼자 생각만 하지 말고 뭔가 실제로 결과를 내라 이런 얘기 이제 그게 세속이죠. 겉으로 뭔가 드러나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세속을 살면서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뭐 일이다 이러면은 사람들은 별로 그건 뭐 그건 지 혼자 그냥 지 좋아서 이래 폐말을 해버려요 세속에서는 그거는 이제 그 점이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좀 어려운 점이기도 하죠. 자기 스스로도 그저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 공부라는 게 자기 내면에 대한 공부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결과물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되면은 어떤 여기에 대한 안목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나 이제 법을 공부해서 법을 조금 뭐 깨달았다, 안다.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저 훌륭한 인간이니까 나를 존중하고 뭐 받들어라.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내면의 공부인데 바깥으로 받들어주기를 바라니까 그건 바깥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런 안목이 없어서 여기 말하다시피 공덕에 대한 안목이 없어서 이제 그런 그 오해를 이제 일으키는 것이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삶을 본다면은 그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는 우리가 외면적으로 의식주 물질적인 삶이라는 거, 의식주의 삶과 내면의 삶을 놓고 볼 때, 인간의 좀더 본질적인 삶이라는 게 과연 의식주를 풍족하게 사는 게더 본질적이냐? 의식주도 필요하죠. 육체도 유지해야 되니까 필요는 하지만은 더 우리 인간으로서의 삶의 더 본질적인 게 어느 쪽이냐 하고 우리가 따져본다면은, 그 내면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외면적으로 아주 물질적인 어떤, 소득을 많이 얻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내면이 황폐하거나, 내면이 이제 뭔가 불행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렇다면은 과연 그 사람이 좋은 삶을 살고 있느냐 하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인간의 본질을 따진다면은 결국 인간은 단순한 하나의 동물하고 다른 점이 그렇잖아요. 인간이 왜 동물과 다르냐? 그거는 우리가 항상 말하다시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경우도 뭐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인간하고 수준이 다르죠. 뭐 마음이 있다는 얘기도 요즘 막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동물도 마음이 있고 뭐 식물도 마음이 있어서 뭐 분노도 하고 부끄러워도 하고 뭐 두려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수준 우리하고는 수준이 엄청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이제 하여튼 동식물하고는 뭐 다르겠죠.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이 내면 탐구에서 진실을 밝혀내서 궁금증이 사라지고 이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결국 뭐 이렇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실감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 이제 성공 뭐랄까? 인간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 할수 있느냐. 어떤 이런 면에서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리가 뭐 항상 그런 얘기 하죠. 일대사인연이라. 일생 동안 한번할수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일생 동안 한번할수 있는 일을 마치, 일 마친 대장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일 마친 대장부. 그러니까 일생 동안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하나 일을 해냈다 이런 뜻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결국에는 이 마음 공부가 우리 삶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때 물질적인 외부적인 외면적인 삶이 아니라 내면적인 삶에 있어 가지고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밝혀내는 거 이게 더 본질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참된 공덕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난 그런 것이 아니고 견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성, 자기 본성을 본다는 뜻이니까 우리 내면적인 거죠. 내면적인 거. 이게 참된 공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내면을 봐서 뭐내그 궁금함이 없이 다 이렇게 통달이 돼서 정말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고 늘 아무런 걸림이 없다 하더라도 바깥으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그 사람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외면적으로는 별 쓸모가 없는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뭐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경제, 정치, 뭐 어떤 과학, 뭐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뭐별 쓸모없는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석가모니라든지 이런 뭐 소위 이제 말하는 깨달은 성인들은 바깥으로 보면은 별 쓸모없는 인간이죠. 세속을 다 막 버리다시피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속적 입장에서 이 법을 보면은 사실 이건 뭐별뭐 가치를 인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 공부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게 본질이다.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뭔가 자기가 태어난 하나의 보람을, 기왕 태어났으니까 뭔가 하나를 성취하고 간다 한다면은 이것보다 더큰 성취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사실 이제 저는 그런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 해능대사 얘기도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달마 얘기도 마찬가지고. 바깥으로 드러난 공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견성이 공이고 평등이 덕이다. 공덕이라는 것은 그 내면의 어둠이 걷히고 언제 이렇게 일이 없어져서 자기 내면 탐구에 있어 가지고 어떤 그 철저함을 가지는 거, 이게 참된 공덕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순간순간 막힘없이 늘 본성의 진실하고 묘한 작용을 보는 것을 일러 공덕이라고 한다. 이게 뭐 하나의 말이고 표현인데, 순간순간 막힘없이 늘 본성의 진실하고 묘한 작용을 보는 것을 일러 공덕이라고 한다. 또 이제 이건 하나의 말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건데, 이거는 볼수 있는 건 아니죠. 볼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명백할 뿐입니다. 여기에 딱 통해서 딱 들어맞으면은 그냥 순간순간 모든 일이 다이 하나의 일이고, 평등하다는 것은 다 그냥 일이지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난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평등하다 이 말, 다이한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일이고 뭐 순간순간 전부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여튼 똑같아요, 항상. 이 아무 일이 없고, 아무 일이 없고, 똑같이 아무 뭐 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이게 도로구나,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항상 이제 어떤 이 안팎이 없고, 걸림이 없고, 머무름이 없죠. 없이 이제 이렇게, 전혀, 이렇게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죠. 깨어 있는데 억지로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깨어 있는 거지.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지, 잠을 자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상 생활을 그냥 하는데 늘 다른 일이 없고 그냥 일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 항상 이렇게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것이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면은 어떤 이제 과거에 이러니 저러니 뭐 하여튼 뭐 이제 세 속에서 우리가 이제 분별하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하여튼 뭐가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감정, 뭐 기분, 느낌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자꾸 그런 때가 빠진다 할까? 이제 그러한 어떤 오염이 이렇게 자꾸 제거가 된다 할까? 그렇게 이제 자꾸 깨끗해져요. 깨끗해져서 뭐 항상 이제 아무 일이 없죠. 자꾸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게 뭐 하여튼 그 깨끗함,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깨끗함, 깨끗함이라도 좋고, 보통 깨끗하다고 그럽니다. 청정 법신불이라 해가지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뭐 하나 티끌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자유로움, 깨끗함, 이제 그런 걸뭐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아무 일이 없는 게 제일 좋고 한 물건도 없는 것이 가장 자유롭고 좋은 겁니다. 이제 새 속에서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외면으로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 뭐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 성가신 일이고 이렇게 별로 그래 좋은 일이 아니에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아무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속에 대한 뭐 집착이 떨어진다 이제 뭐 어쨌든 그런 이제 말들을 하는 건데 이제 제일 이제 그 한 것은 나다 하는 이것이 자꾸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밀고 가야 됩니다. 내가 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 뭐라고 분별할 수는 없지만은 뭐가 있다 없다 하는 그런 말도 사실 해당이 안 되고 굳이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냥 이거지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는 이제 어떤 이 어쨌든 얘기하면 통해야 되니까 이거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적으로는 뭐 이거다 저거다 할 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할 건 없습니다. 그럴 건 없고 이제 이거지 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여기 한번 통해서 여기 한번 딱 밝아져야 어떤 흔들림이다 끄달림이 있을 경우에 그것에 저항을 해서 안 끄달려가고 흔들리지 않고 딱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여기 한번 아주 밝아져야 되고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이거고 뭐 이제 어떤 이것에 의해서 어쨌든 뭐 우리가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일이 없어지고 좀 더 삶으로 치면은 좀 더 뭐랄까 어쨌든 뭐 걸림이 없이 이렇게 살게 되죠. 걸림이 없는 자유롭죠. 자유로. 순간순간 막힘없이 늘 본성의 진실하고 묘한 작용을 본다. 보는 것을 공덕이라고 한다 하는데 이제 요거는 하나의 이제 말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안으로 마음이 겸손하고 낮추는 것이 공이고 바깥으로 예를 행하는 것이 덕입니다. 자성이 만법을 만드는 것이 공이고 마음바탕이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덕입니다. 자성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공이고 인연에 응하여 작용하되 인연에 물들지 않는 것이 덕입니다. 만약 공덕의 법신을 찾아서 다만 이것에 의지하여 행한다면 곧 참된 공덕입니다. 만약 공덕을 닦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경솔하지 아니하고 늘 두루 공경을 행할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 남을 낮추어 보고 나다 나다 하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공이 없고 스스로의 자성이 허망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스스로 덕이 없는데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다른 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도반들이여 순간순간 끊어짐 없음이 공이고 생각이 평등하고 고든 것이 덕입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방편의 얘기를 합니다. 안으로 마음이 겸손하고 낮추는 것이 공이고 바깥으로 예를 행하는 것이 덕입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낮춘다는 것은 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나다 내 거다 하는 그런 이제 상이 이렇게 희미해지니까 그걸 이제 100% 없어진다 이렇게 장담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다 내 거다 하는 이런 이제 상이 많이 이렇게 희미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희미해져서 막 별로 그렇게 이제 발동하지 않는다. 잘 발동을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겸손이지. 내 걸 안 내세우면 그게 겸손이지. 뭐 딴 게 뭐 있나.
나다 내 거다 하는 그걸 내세우는 게 없으면은 그게 이제 겸손한 거죠. 어쨌든 머무는 데가 없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이거는 사실은 그 한 발짝 차이예요. 이런 이제 체험을 해서 뭐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내 거라 할 것도 없고 법이라 할 것도 없고 깨달음 할 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네 하고 이제 그런 감격적인 이제 순간을 맞이해서 아 그래 참 편안하구나 이제 이래 놓고는 또 살다 보면은 세속적인 얘기를 하게 된다고 세속적인 얘기 그러면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거든 근데 이 생각은 반드시 자기 주장이 있어요. 옳고 그름이 있고 뭐 좋고 나쁨을 그러다 보면 그만 자기도 모르게 또 자기 생각에 매달려 가지고 내 생각이 옳다고 확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 공부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그러면 이제 결국 남이 볼 때도 그렇고 자기가 볼 때도 그렇고 어이 내가 다 쉬어진 줄 알았는데 쉬어진 게 아니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이게 그게 이제 결국 그 오염이죠 오염 그만큼 우리가 오염이 돼 있고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빨리 좀 씻어내 버리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참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뭐 몰라 이제 뭐 어디 모든 걸 다 방거사 가족처럼 방거사 가족이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건데 방거사는 그 방거사하고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 딸 서이다 돌을 깨쳐가지고 완전 도인 가족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그 방거사가 부자였어요 원래 부자였는데 자기 재산을 전부 중국에 가면 그 동정을 갖고 오는 큰 호수가 있는데 그 물에다가 다 내버리고 다 내버리고 막 무일푼이 돼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초가집 하나 지놓고 밭을 일구고 살았다. 뭐 이게 사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정도 같으면 뭐 어디 뭐 누가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 뭐 내가 뭐 자기가 뭘 주장을 할 것도 없는 거고 산속에 뭐 저끼리 사는데 뭐 와서 뭐 세상 얘기 할 것도 없는 거고 이제 잊어버리고 살 수가 좀 있겠죠. 방거사가 그 동종의 재산을 내비릴 때 옆에 보는 사람이 왜 내비리느냐? 그나는 이제 필요 없다. 다 이게 전부 다 번뇌 이거 원인이 되니까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그럼 당신한테 필요 없으면은 당신이 안 가지고 남을 주면 되겠지 왜 그 호수에다 내비리느냐? 그러니까 방거사 그랬다 하죠. 나한테 번뇌의 씨앗이 되는데 남한테 가면 그 사람한테 번뇌의 씨앗이 되는데 내가 그렇게 주면 안 되잖아. 다 내비려야지 하고 이제 그렇게 내비렸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런 마음가짐이겠죠. 그런 식으로 모든 세속적인 그걸 다 포기를 해버리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방거사는 그 참 그 도인 가족으로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안으로 마음이 겸손하고 낮추는 것이 공이고 바깥으로 예를 향하는 것이 덕입니다. 이게 예는 중국에서 예는 뭡니까? 공자의 가르침에 사양지심이거든요. 사양지심. 인이예지 할 때 예는 사양지심입니다. 그게 안으로 마음이 겸손하고 낮추는 게 바로 사양지심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밖으로도 이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사양하는 거, 뭐 자기 주장을 안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이제 예가 되는 거죠. 바깥으로. 그래서 바깥으로 예는 그 무슨 뭐 인사를 잘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예는 본질적으로 사양지심이다 이 말입니다. 사양하는 거죠. 버리는 거죠. 포기하는 거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죠. 그게 예다 하는 것은 그건 공자의 가르침인데 이게 뭐 중국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뜻에서 안으로 마음이 겸손하고 낮추면은 당연히 바깥으로도 이렇게 사양하는 마음으로 행하니까 이게 덕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성이 만법을 만드는 것이 공이고 마음바탕이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덕입니다. 자성이 만법을 만드는 것이 공이다. 그런 이제 공이 있다 그러면은 온 세상 모든 일이 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뭘 억지로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전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으니까 공이라면 그게 진정한 공이다 이 말이에요. 뭐 빗방울 하나 떨어지고 뭐 바람이 한 자락 불고 뭐 해가 빛나는 것도 전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이라면 이게 참된 공이다 이겁니다. 온 세상이 모든 일이 전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게 참된 공이다. 이제 이 얘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통달을 해서 이 일이 이렇게 분명하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일체 유심조라 그러니까 마음법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하는 거는 마음이라고 하는 무슨 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물건 찍어내듯이 뭘 만들어낸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마음을 벗어난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을 거울에다 비유를 하자면은 큰 거울이 있어가지고 온 세계를 다 비추고 있는 큰 거울이 있어. 그러면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부 거울, 그 거울 속에서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런 뜻에서 일체 유심조라고 그런 겁니다. 마음이란 건 따로 없어요. 온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나는 그 일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에요. 따로 마음이라고 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울은 항상 경계 위에, 사물 위에, 인연 위에 있지 따로 있질 않다. 큰 거울이 하늘에 걸려가지고 뭐 거기에 온 세상을 비춰내는 게 아니고 마음이라는 거울은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의 모든 일이 있으면 바로 그 일 위에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이게 내 마음이라는 거울이다 이런 게 따로 있으면 그건 망상입니다. 그건 망상입니다. 그건 100% 망상입니다. 그런 망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경우도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깨끗한 마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고 텅 비고 깨끗한 마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거를 추구를 해서 죽자 사자 그런 거를 얻으려고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불가능입니다.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그건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그런 건 없고 이 세상 마음은 바로 이 세계의 삼라만상입니다. 삼라만상. 그렇기 때문에 삼라만상은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진실로 자기가 체험을 했으면 이런 말들이 납득이 되게 됩니다. 온 세상의 삼라만상이 바로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은 있지만은 전혀 아무것도 없다. 있는 게 바로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자기가 납득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진실로 이제 딱 들어맞았으면은 이제 이 말이 납득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마음이란 게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단지 요 한 길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래 이 세상이 있는 그대로가 법계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법계고 누구든지 사실은 다 깨달아 있어요. 깨달아 있고 법계가 이미 이렇게 명백한 겁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가 자꾸 이 생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다른 걸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따로 있다고 그걸 찾고 있는 거야. 그게 망상인데.
이미 이렇게 다 있는 거라, 이게. 완전히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게. 다 있다고. 이거 바로 이거니까. 바로 이거니까. 어? 바로 이거니까. 이거지. 이걸 벗어나서 따로 찾을 건 없습니다. 나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나를 찾아야 된다. 참나, 그것도 그냥 나가지고 참나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왜냐하면 나를 찾아야 된다 하니까, 니가 있잖아,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가짜나 하고, 참나를 찾아야 돼. 이 세상에 나라는 게 가짜가 있고 참이 있고 이렇게 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참나와 가짜나로 둘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스스로, 이상하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자꾸, 아, 이거는 가짜나인데? 그럼 참나를 찾아야지.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 희한한 일이지, 그게. 참나와 가짜나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 개합이 못 되니까 이제 그런 망상을 하는 거겠죠. 이 일 하나뿐입니다. 참나와 가짜나는 없습니다. 이 속에서 이게 이제 바로 지금 진여불성인데, 이 진여불성 속에서 우리가 망상을 일으켜서 무명분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진여불성인데, 항상 이 진여불성이 모든 사람에게 본래 이렇게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여불성 속에서 무명망상을 일으켜가지고 헤맨단 말이에요. 그게 중생이거든. 그러니까 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 경전에. 어? 결국 인간은 이제 무명 어둠 속에서 망상을 부리는 게 뭐 중생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무명 망상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그 경전에 분명한 답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 진여불성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게 딱 맞아 그 말이.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찾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 나라면은 가짜 나가 진짜 나를 찾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하여튼 이거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이거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건데. 근데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돼, 이게. 이게 딱 이렇게 들어맞아가 이게 선명하고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잘 안 돼. 잘 안 되고 자꾸 그 무슨 망상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겁니다 하고 자꾸 이제 이걸 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것뿐입니다. 여기서 지금 뭘 취하거나 버리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할 거 없습니다. 바로 이것뿐인데 이렇게 명백한 겁니다. 우리 지금 눈앞의 세계 지금 바로 지금 여기서 이 순간에 뭘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취하거나 버리거나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그냥 이거라고, 이거. 이건데 우리는 자꾸, 이거 가짜다, 이거. 그 자꾸 진짜를 찾으려고 그런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간에 그런 꿈속에 있으니까 한 번은 깨야 돼, 그 꿈을. 그 꿈속에 있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한 번은 그 꿈을 깨야 된다고. 깨야 이제, 아, 원래 꿈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바로 깨어 있는 거구나. 몽자재 법문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세상이 다 꿈인 줄 아는데 보니까 이게 전부 깨어있는 세계야. 깨고 나서 보니까. 꿈과 게임이 둘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거든. 바로 지금 이거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일 하나입니다, 이 일 하나. 근데 그 꿈은 한번, 아, 이게 가짠데? 이게 아닌데? 하는, 이제 그 꿈을 한번 깨야 되는 거지.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뭘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입니다. 이거지. 딴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겁니다. 이대로죠. 이대로. 이건데 문제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꾸 뭘 부정을 하고 긍정을 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 딱 멈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멈춰지는 거죠. 지금 이대로라는 것이 그대로 100% 수용이 되질 않고
우리 법신부를 자수용신이라고 하거든. 자수용신.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수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 수용이 되질 않아. 않고 자꾸 뭘 취하고 버리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이제 헤매게 되죠. 헤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이게 100%고 이게 답니다. 근데 이게 참 잘 안 되죠. 자성이 만법을 만드는 것이 공이고 마음바탕이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이게 이제 생각이란 놈이 문제야. 생각. 인간은 생각하는 바람에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 그래. 영장. 가장 신령스러운 뭐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인데 생각하는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이 생각하는 능력이 우리를 또 망상 속에 빠뜨리는 거죠. 생각을 하는 바람에 가짜와 진짜를 나누고 좋아하고 싫어하게 돼가지고 취사간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갈 때는 생각을 막아버리는 게 이제 공부의 요점입니다. 생각을 막음으로 해가지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생각할 건 없습니다. 바로 이거라고 이게. 그래서 생각이 아니고 한번 이게 이렇게 뚜렷하고 명백해져야 되기 때문에 깨어난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깨닫는다는 것이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이 이렇게 깨닫는다는 건 이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 거죠.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없고 그냥 요 일 하나뿐이거든. 항상 있는 일이 늘 있을 뿐이라고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 항상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지 새로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할 건 없단 말이에요. 예. 바로 이거, 이겁니다. 이 일 하나, 이 하나. 그래서, 바로, 하여튼, 뭐, 좋고 나쁘고, 취하고 버리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모든 일이 그대로 이 일이고, 그래서 세상은 평등한 것이고, 평등하다는 게 뭐냐면 좋고 나쁘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취하고 버리고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평등하고, 전부가 요 한계일입니다. 하나의.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이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쉽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마음바탕은 생각을 벗어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덕이다. 어떤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안 된다. 그게 망상이다 이겁니다. 자성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공이고 인연에 응하여 작용하되 인연에 물들지 않는 것이 덕입니다. 자성은 이걸 가는 불이법. 취하고 버리고 하지 않고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가 따로 없고 꿈과 게임이 따로 없고 망상과 실상이 따로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 일 하나뿐이라고. 이 일 하나뿐. 그래서 이제 자성은 불이법이라고 그러죠. 자성은 불이법. 두 개가 없다. 그래서 자성을 벗어나질 않고 인연에 응해서 작용한다. 우리 인연에 응해서 작용한다는 것은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한다는 건 뭐냐면 눈으로 보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귀로 듣고 반응이 되고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반응을 하죠. 보고 듣고 느끼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걸 통해서도 이제 반응이. 그러니까 이 인연에 응한다는 것은 뭐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행위가 일어나는 거고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뭐 추우면 춥다 그러고 더우면 덥다 그러고 그죠? 졸리면 졸린다고 하고 뭐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고 이게 이제 전부 다 인연에 응해서 반응을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물들질 않는다. 인연에 물들질 않는다.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살더라도 여전히 아무 일이 없다 이겁니다.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돌을 깨친 사람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항상 그냥 고요하기만 하냐. 그건 아니지.
추울 때는 추운 거고, 더울 때는 더운 거고, 뭐 배부르면 배부른 거고, 배고프면 배고픈 거고, 다 이제 그렇게 차별이 납니다. 차별이 나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역시 또 아무 일이 없어요. 이거는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자기가 경험해 보면 아는 거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이 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느냐 하면은 뭐 하여튼 뭐 그게 좀더 심하게 이렇게 끄달리니까 이제 그게 오염이라는 게딴게 아니라 끄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덜 끄달리느냐, 더 심하게 끄달리느냐, 이제 이 문제죠. 그러니까 오염된 사람은 뭐 끄달리는 것이고, 오염이 없는 사람은 뭐 끄달림이 없이 항상 아무 일이 없는 거고, 이제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일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일이 없고, 그리고 이제 밝은 안목이라는 것은 치사간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요 점이 이제 쉽지가 않은 건데, 단순히 일이 없으려면은 우리가 단순히 세상을 등져서 혼자서 산속에서 뭐 풀뿌리 캐먹고 살아도 일 없이 살 수는 있어요. 인연을 안 만나는 거지. 그러나 이제 그거는 쉽지만은 인연을 만나서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온갖 사람을 만나고 뭐 일을 하고 살면서도 거기에 전혀 끄달림이 치사간택이 없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어렵고 이 공부가 진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여기에 대한 안목이 확실히 서지 않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이 언제나 이일 하나뿐이다 하는 이 사실이 이렇게 분명하게 깨어나지 않으면은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깨어나지 않으면은 자꾸 우리가 그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게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게 뭐 우리가 뭐 무기라고 건강한 복음이라고 할수 있는데 망상을 깨부술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은 세상 속에 살면서 안 끌어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이 싫은 사람은 뭐 지원자 어디 뭐 옛날에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마는 뭘 하고 싶냐 하니까 등대지기가 하고 싶대. 왜? 무인도 혼자 다 가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보고 혼자서 살면은 막안 끄달리고 살수 있으니까. 그럼 뭐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얼마나 그죠? 그럼 뭐 신경 쓸 일이 없잖아. 근데 이제 그건 도피죠, 도피. 도피지. 참된 공부꾼은 아니죠. 참된 공부꾼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더러운 진흙탕 속의 뭐 연꽃처럼 말이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막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깨끗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도인이죠. 지 혼자 등대에 혼자 앉아가지고 뭐 별이나 헤아리고 있어가 그래가지고 무슨 뭐가 도인은 아니지. 도피자지, 도피자.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만약 공덕의 법신을 찾아서 다만 이것에 의지하여 행한다면 곧 참된 공덕입니다. 공덕의 법신이 이제 공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공덕의 법신을 찾아서 다만 이것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은 행한다면 산다면은 이게 참된 공덕이다. 법신불, 청정법신불 아무 것에도 끄달리지 않고 아무 일이 없는 이제 그러려면은 취하고 버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 신신명의 제1구, 제첫구절 그게 사실은 우리 불법의 요점을 딱 가장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 무난이니 유형간택이라.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게 없다. 어려울 게 없어요. 단지 어려운 건 뭐냐 하면은 유형간택. 취하고 버리고 하는 이게 어렵다. 이게. 이거 안 하는 게 이게 가장 어렵다. 이것만 안 하면은 도지 뭐도 아닌 게 없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간택이야. 그러니까 취하고 버리고 하는 건 결국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거든요. 좋아하고 싫어함을 이겨내는 거 벗어나는 거 이게 가장 어렵다. 이것만 되면은
그거 다뭐 세상에다 응? 여법안세계고 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려면은 이 눈앞의 세계가 평등해져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이 그대로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생각이 아니고 이해가 아니고 확실히 한번 와닿아야 됩니다. 이게 확실히 와닿아서 이게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이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든 일이 평등하게 똑같이 그대로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그 갈등을 일으키질 않죠. 그러니까 그 지도문화 유형한테 그것만 돼버리면 불공부 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무인도청대지기처럼 지 혼자 뭘다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라 자꾸 그거 문제예요. 이게 나락관인 게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꾸 뭘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만약 공덕의 법신을 찾아서 다만 이것에 의지해서 행한다면 곧 참된 공덕입니다. 만약 공덕을 닦는 사람이라면은 마음이 경솔하지 아니하고 늘 두루 공경을 행할 것입니다. 공덕을 닦는 사람, 공덕이 이제 공덕에 통해서 공덕을 이제 실천하는 닦는다는 것은 막 기본적으로 실천이죠. 수행이라는 것은 실천 수행입니다. 실천하는 공덕을 실천하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뭐 이제 항상 요 법에 딱 들어맞아서 여법할 거니까 이제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뭘 고집할 게 없죠. 집착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죠. 경솔하지 않는다는 게그 말입니다. 뭘 좋아해서 막 집착하거나 싫어해서 막 도망가거나 이게 경솔한 거거든요. 경솔치 않는다는 것은 그런 일이 이제 없다.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경솔하지 아니하고 늘 두루 공경을 행한다. 그뭐 자기 거 주장하는 게 이제 사양지심이 그게 공경이니까 나다 내것 하는 거 주장을 안 해버리면은 그럼 아무 뭐 문제가 없는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한번 여기에 계합이 딱 돼서 막 안팎이 없고 이 좋고 나쁨이 없이 돼버리면은 저절로 다 납득할 수 있는 말들인데 이게 뭐별 얘기는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하여튼 이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뿐이다. 이게 확실해져야 되는 거죠. 이것뿐이다. 바로 이것뿐이다. 지금 이것뿐인 겁니다. 지금 이것뿐인 것이고 뭘 하든지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마음을 알아야 되는 그 마음 알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삼라만상이 마음이지 따로 없다 이겁니다. 요 말만 알아들으면 사실 다 끝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따로 뭐 나라는 내가 따로 있고 내 마음이 따로 있다고 하면 이런 착각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삼라만상이 마음입니다. 따로 마음이랄 건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 지금 눈앞에 있는 온 세상이 이게 바로 마음이에요. 따로 마음이랄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말로만 아니라 자기가 이게 딱 한번 이렇게 실감이 탁 와야 돼. 그래버리면은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평등한 법입니다. 마음법이죠. 뭐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신수대사처럼 내 마음이라는 거울이 깨끗하게 따로 있어. 이거 때안 묻도록 자꾸 틀고 닦아야 된다고 이런 일이 돼버리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때가 안 묻어야 되니까 때 묻히는 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해농이 뭐라 했습니까? 아, 나한테는 그런 거울이 없어. 그런데 때가 묻을 일이 어디 있다고? 그럼 청소할 이런 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나한테는 그런 거울이 없다. 이 앞에 그런 얘기. 그래서 신수는 불합격, 해능은 합격해서 6조가 된거 아닙니까? 그 시험 답안지거든? 5조가 낸 시험의 답안지. 예?
신수의 답안지와 해능의 답안지의 차이점을 딱 보면 거기 딱 차이점이거든요. 신수의 답은 내한테는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울이 있는데 여기에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항상 털고 닦아야 된다. 그렇다면은 반드시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 깨끗한 거울은 좋아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먼지는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치사간택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해결책이 안 돼요, 그게. 근데 해능이 뭐라 해서 나한테는 거울이 없어. 내 마음, 나는 마음이라는 거울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뭐 먼지가 막 몰려오더라도 묻을 데가 없어. 아무 상관없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진짜죠. 이게 자유로운 거고. 그래서 5조가 된 겁니다. 6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마음은 세상 삼라만상 이게 마음이에요. 눈앞에 드러나 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온 세상 이게 마음이지 따로 이것밖에 따로 마음이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바로 마음이요. 먼지가 바로 마음이요. 그러니까 먼지가 마음인데 또 무슨 먼지가 또 앉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이 말을 알아들으면 더 이상 할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거지만 딴거 없어. 어쨌든 이겁니다.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한번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듣다가 한번 턱 이제 이렇게 턱 하고 이제 앞뒤가 뚝 끊어져서 막 생각이 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결국 뭐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온 세상이 막 똑같습니다. 이일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더럽고 깨끗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공덕을 닦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경솔하지 아니하고 늘 두루 공경을 향할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 남을 낮추어 보고 나다 나다 하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망상이요, 이게 중생입니다. 스스로 공이 없고 스스로의 자성이 허망하고 진실하지 못하여 스스로 덕이 없는데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다른 걸 결국 이건 뭡니까? 아상이 있기 때문이다. 나한테는 마음이라는 거울이 깨끗한 거울이 있어 하는 이것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상이거든 그게. 나는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울이 있고 아무도 손댈 수 없고 더럽힐 수 없는 나는 깔끔하고 깨끗한 거울이 있어. 이게 망상이거든 이게. 이걸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잘못하면은 오히려 이걸 이런 집착과 망상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어. 아, 이렇게 깨끗한 걸더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지. 그러면 이제 지원천전 무인도에 가야 돼. 더럽히지 않으려면 도망가야 될거 아니야. 더러운 곳에서. 그건 뭐 공부라고 할 수가 없죠. 망상만 더 심하게 되는 거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실은 거울이라는 게 따로 없고 지금 눈앞에 드러나 있는 모든 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게 마음이지 따로 마음이랄 건 없어요. 이게 확실해져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게 마음이고 이게 말하자면 뭐 자성이에요, 자성. 우리가 자성이 자성이에요, 자성. 이게 본질이다 이겁니다. 이거지 뭐 따로 건 없어. 이제 하여튼 이게 한번 와닿아야 돼. 와닿지 않으면 이런 말이 이제 잘 말로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하여튼 이거지 바로 이겁니다. 이거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